가서 아파서 못 먹겠다. 야, 보라보라 섬이네 여기. 아, 왜 그런 말이야? 여기 들어가 그냥.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 여기 보라보라 섬이야. 오늘은 10월 1일. 지금 현재 시간 9시 21분입니다. 야, 올해도 만났다. 올해 만났다. 이제 10분. 7시 더 먹은 거야. 잠깐. 4층 28, 계절이 28번 바뀐 거야. 근데 이렇게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거 같아. 이번 7주년은 뭐 하지? 뭐 그런 거 없어. 이제 흘러가는 날 중에 하나인 것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어? 어디? 아, 그래? 7주년이니까 시소 7번 달래? 시소 7번? 그래? 어휴, 다리 길다. 이번은 한 판 살 거야, 진짜. 지난번에 한 판 안 사서 후회했어. 대박인데. 여기 하트 모양 있다. 하트 모양. 야, 가격도 딱 37,000원이죠. 7 들어가지? 어. 드디어 케이크 한 판 샀습니다. 7주년에 케이크 한 판. 지난번에 6주년에 케이크를 한 조각밖에 못 사가지고 그때. 이번에는 한 판. 이것도 하트 모양. 아, 예쁘다. 우와. 아, 예뻐요. 꽂았어? 우리 6주년 축하합니다. 어? 6주년? 아, 7주년. 아, 7주년. 7주년 축하합니다. 불 붙여야지. 자, 순식간에 불어야 돼. 순식간에? 7주년 축하합니다. 7주년 축하합니다. 여. 소원 빌었어? 소원을 빌어야 돼. 원래 불면서 빌는 거란 말이야. 아, 그래? 빌었어. 너무 생각했어, 그랬어. 아니, 빌면서 불었어. 뭔데? 소양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주세요. 방금 지은 언니. 그래도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돈이야? 편지를 한번 써봤어. 나는 어. 여기 있죠. 뭐야? 하트. 하트. 잘 썼지? 잘 썼네. 시인이네. 잘 썼지. 편지로 떼우려고? 어? 또 돈 드려야 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썼어. 나도 쓰고 싶었는데 쓸 수가 없었어. 보이세요? 쭈꾸미 다리가 7개야? 그래서 쭈꾸미를 먹어봤죠? 그냥 갖다 붙인 거야. 7주년에는 셀프이잖아. 쭈꾸미를 먹는 거야. 쭈꾸미. 야, 진짜 맛있다. 맛있어. 진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야 쌈을 되게 잘 먹네. 콧구멍 커진다. 콧구멍 쭈꾸미 얼굴 됐어. 여기 뽕냉면이 7,000원이야. 7주년이라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야, 이거 봐. 이거 다 7이야. 1인이 이거 7이야. 이렇게야. 이렇게 하면 7이잖아. 7. 그냥 네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 7. 이거 봐. 7. 여기 7이 써 있잖아. 그게 어떻게 7이야? 7. 다시 해도 7. 그게 어떻게 7인데? 7. 아, 그러네. 어? 7. 야. 이거 실성으로 써야 되는데. 아, 네.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주년이라서 실성 사이다. 근데 곤드레밥은 뭐야 그럼? 곤 할 때 이제 7. 곤드레. 진짜 김금명도 7금명이라고 그러지 그러냐? 어, 그러려고. 세븐. 7번 이렇게 세븐 7번. 자, 하나,
됐다. 한 번 더 해, 그럼. 8. 얘 봐, 7이잖아, 이거. 7이라고 써 있잖아, 여기. 9. 무엇이 네 옵션인 줄 알았어. 우리가 살다. 김치할 줄 알았어. 어? 아, 니랑 오래 만나니까 이런 걸 왜 내가 하고 있냐고. 그럼 나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어? 야, 여기, 야, 운명했지. 야, 진짜네? 야, 이거는 진짜 나. 운명했지. 야! 어, 여기 어디? 그! 어? 어? 야. 야. 아, 대박이야. 이야. 이렇게 창의적이라니까? 이야, 7, 이렇게 됐다. 안 보면 된다, 이거. 나 7주년이라서 초밥 7개 가져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잘했어? 그래요. 7주년이니까 7주년 맞게 살지 말라고. 어? 더블 리그얼 이소영님께 안녕하세요, 금명입니다. 소영 금명 커플이 벌써 7주년이 되었네요. 짭짭짭. 2012년 여름에 어느 날 서영부 라겟맨 무장 앞에서 원피스와 탐스를 신고 거울을 보며 서있던 이소영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의 첫 만남이 지금 나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켰네요. 이제부터 그냥 반말할게. 벌은 없다고 하겠지만 그냥 할게. 벌써 가을에 찬 공기가 또 찾아왔어. 이야, 시인이다. 소영이와 함께 여덟 번째 가을을 맞게 되었어.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2012년에 그 선선했던 바람의 기분이 또 찾아와 24, 25살에도 우리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만을 얻고 함께 만나 사랑하고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지금까지 언제나 한결같은 물음표는 뭐야? 한결같은가 싶어서 모습으로 내 옆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소영이는 모르겠지만 내가 소영이의 작은 어깨에 정말 많이 의지하고 있어. 처음과 똑같은 맑고 투명한 모습을 보여줘서 고마워. 언젠가 내가 그런 말을 했었지. 나중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추억하고 웃을 날들이 올 거라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불킥하며 웃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우리 모습도 지금처럼 쭉 만들어 나가자. 2012년 10월 2일부터 나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고 수고가 많았고 고생이 많았어. 앞으로 행복한 날들 계속 채워나가자. 7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고 정말 정말 사랑해! 여기서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안 되는데. 그러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